오늘의 재사용 이벤트 트라이해 돌려보고 선택하지. 60만 있으니까 떴다! 써야겠다. 됐다. 매획 쓰고. 재사용인데 10%까지 나오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두 번째 재사용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아액이나 노리까 소소하게 욕심내지 말고.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그냥 아액 15%만 띄우고 그만해야 돼. 세 번째 줄 아액 잘 나오는데?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법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야, 10%. 욕심인 것 같은데? 15까지 나오거든? 트라이. 한 번 더 나오겠지. 욕심내지 말자. 욕심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었다. 트라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15%의 욕심을 냈어. 다음 서큘레이터로 뛰어보자. 과감히 10개 사와. 보공 19%에 180만이 있다고 이걸 바꾸는 게 맞을까? 서큘에서 크악이 나와야 되거든? 아니 왜 13%밖에 안 나와? 이거 오류 아닌가요? 38%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3%밖에 안 나와? 최대치 나오는 거 아니야? 오류 아닌가? 15%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썼네 이제? 다 쓰지 않았나? 개고민된다. 이거 바꾸는 거 말도 안 되나요, 혹시? 나는 보공 20%에 크왁 20%를 쓰고 싶거든. 크왁 필요한데. 아직 모르겠다. 믿음으로 가자. 저 옵션을 버린다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정말 띄우기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욕심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던졌는데. 야 이러다가 막 100억씩 쓰는 거 아니야? 괜히 했다가? 크와 원래 진짜 안 나오는데. 내 메이플 하면서 딱 한 번 뛰어봤다니까. 너무 욕심냈네. 반 날라갔다. 와씨 큰일 났네. 말도 안 되는 옵션을 갖다 버렸나요? 안 나온다. 다 써간다.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니 이거? 야 큰일 났다. 200개 사. 과감한 투자까지 안 되겠다. 소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새로 시작하자. 안 되겠다. 됐어. 한번 돌려보자. 부곡이 자꾸 16만 나오네. 16에서 19만 나와. 크왁 20. 오히려 크왁 20이 뜨면은 마음에 안정이 찾아올 것 같은데. 방금 무슨 생각 든지 알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확 들고 갑자기. 200만 썼으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띄워놨어. 300만, 400만 아니야? 400만 했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한번 띄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400만 해가지고 하나도 못 맞췄네. 돈 모으면 뭐하냐. 다 써버리는. 아니야 아무거나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오나? 이러다가 100억으로도 안 끝나겠는데. 이거 참 난해하네. 아니 그냥 운이 없는 거 아닌가? 다른 거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왔다. 또 하나 먹었어. 901% 올렸다. 다음 크왁 어떻게 뽑냐? 무조건 크왁을 뽑아야 돼. 크왁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길래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잘못하다 돌릴까봐 무섭구만.
뭐야, 다 썼어? 멈춰봐, 느낌이 좋아. 아, 수학이 5% 나와도 문제인데. 아, 나 진짜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할수 없는 거에 내가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오긴 나오는 거겠지? 왜안 돌아가? 오케이. 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생각보다 아행맥도 되게 안 나오네. 생각보다 15 이런 거 붙이기가 쉽지 않구나. 근데 언제든 나요. 나오긴 하는 거지. 뜨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크악이라는 크악을 한번 보고 싶구만. 언제쯤 크악을 한번 볼수 있을까? 아, 이거 나오긴 나오는 건가? 나오긴 나오는 거겠지. 아, 똑같아졌어. 아니, 130억 썼나? 130억 쓰고 보공 1% 올리면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나? 야, 130억 쓰고 보공 1% 올렸네. 와. 아, 나세 번째 줄도 옵션 주었단 말이야. 일단 막아요. 세 번째 줄도 옵션 주었는데. 아, 씨,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가야겠다. 씨, 모르겠다. 야. 세 번째 줄 옵션 좋았는데. 30개만 써, 30개. 상태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거 나왔어. 아, 17% 되게 마음에 안 드네. 그냥 개손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 20% 떴으면은, 그냥 그러니 하고 쓸것 같은데. 매우 불만족스럽네. 보공 1% 쓰고 150억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데? 나에겐 할게 많은데. 저도 그러고 풋백공 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 돈 아까워. 개 아깝다. 어허. 내가 무공의 시세를 올려버렸구만. 내가 나도 이렇게 쓸줄 몰랐네. 아, 개 맘에 안 들어. 아, 20%였으면 대만족했을 텐데. 되게 씁쓸하네. 나이스. 최상위권. 맞나? 8%가 뜨나요? 아, 아니네. 아, 그래도 조금 올렸다. 상태 이상 2%. 보공 1%. 아, 너무 아쉽네. 아, 너무 아쉬워. 200억 때려받고 이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구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마지막 소울까지 까고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발레온, 블러드 퀸, 힐라, 우루스. 위대한 우루스가 뭐냐? 자쿤, 핑크빛.
피에르. 반박. 파플로. 아카이로. 아, 위대한 아카이로. 벨로. 아, 위대한 벨로. 그래도 저번보다 많이 나왔네. 레그니스. 끝이에요. 나 시그너스도 없어요. 루시드하고 둔켈밖에 안 남은 거고. 그래, 그래. 둔켈 나오면은 본전치기 강 나왔다. 두 개 다 나와야겠는데, 루시드하고. 아, 나 여태까지 위대한 비싼 거를 하나 못 뽑아봐가지고. 서리토원? 빛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운명이지. 그렇다. 이게 운명이다. 아, 이거. 굳이 쿠악을 올리려는 이유. 자, 유니온을 바꾸면은 쿠악이 90%에요. 이게 3%가 올라가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쿠악 3%로 공격력 3개를 채울 수 있었어. 잠깐만, 공격력 3을 올리기 위한 수작이었네.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 아깝다.